일정 실업은 왜 오르는 걸까? 한번 볼까요?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상장 폐지 이의 신청서나 자동차 내장재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죠? 매출액 현금성 자산이 7억 8천밖에 안 되는 회사 상당히 리스크가 크죠.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투자 부동산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회사 자체가 크게 좋은 회사는 아닐 것 같네요. 왠지 이름을 보면 옛날에 다른 회사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 정신 그대로인데 세력주에 있던 종목이었나? 고동수의 7인 보니까 상장 주식 수량이 되게 적네요. 120만 주. 120만 주에서 30% 해봤자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주식이니까 엄청나게 매집을 한 다음에 올라가겠다.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 아무래도 물량이 잠겼겠네요, 그죠? 거래정지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뭐 감자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했겠죠? 딱히 감자는 하지 않았구나. 어쨌든 23년도 초반에 이렇게 거래정지 됐다가 1년 만에 풀렸는데 어쨌든 물량 잠기면서 올라가는 모습이다. 오늘 거래량 장대 양봉임에도 불구하고 40만 주 정도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이런 종목 안 사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두 번째 2만 한 5천 원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. 별로예요, 그죠? 저런 것들이 근데 뭐 어쨌든 이슈 타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갈수 있는 거니까. 대양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매출에 이거는 영 좋지 않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이 신대양제지가 최대 주주이고 그다음에 물량 자체도 이것도 상당히 적다. 자진 상장 폐지 공개 매수 소식에 상한가를 간다.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뭐이 가격대까지 무조건 올라가는 게 맞겠죠? 자진 상폐가 어느 정도냐? 사실 금액대는 안 정해졌나 본데. 유동성, 이 유동주식이 이렇게 적게 되면은 늘리라고 이제 거래소에서 연락이 오는데, 이 경우에 늘리지 않았네요. 늘리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날려버리는. 하지 뭐 상장 폐지 자진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11,380원인데, 좀 주가는 상당히 올라간 걸로 보이죠. 그래서, 자진 상폐 했을 때 가격대가 이 가격대로 진행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. 당연히 그럴 거다.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보유한 사람들이라면 파는 게 낫겠죠. 이미 회사의 가치를 뚫고 올라가 버린 상황이다. 이거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리스크 큰 거고 적자 회사니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. 홍원정밀 알도 보도 못하는 회사들이 적자 폭이 상당히 큰데 그죠? 이거 무슨 뭐또 작전 이런 거 치나 봐요. 작전을 친다고 하면 좀 그런가? 무슨 뭐 테마를 또 다른 쪽으로 띄우려고 하는 건가?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이게 올라갈 일이 없는데 왜 상한가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, 그죠? 이것도 역시나 유통 주식 수량이 상당히 적다. 2,100만 주 중에 25% 정도면 한 400만 주 정도인데 400만 주로 이제 거래량 터뜨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다. 여기서 이미 한번 매집을 했네요. 한번 모으고 두 번째 슈팅 주면서 다음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. 내일 상한가 부근에서 가더라도 한이 정도 금액대 나올 거고. 83, 38, 24, 11만 4천원 뭐 이렇게 나오면 요 정도 구간대에서 마무리 되겠죠.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줄때 먹고 나오는 게 최고다. 뭐 매력적인 그런 매출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하한가 간 것들.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리츠 관련된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름이 원래 모두 투어 리츠였는데 스타 리츠로 바꿨죠. 분명히 리스크가 크고 숨겨진 부분이 있을 거다. 도외 공시 이런 거는 거의 아무 내용 없는 것 같고요. 매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 거 봐서는 포르투나 1호 투자조합, 포르투나 1호 R36 재무제표가 없다. 현금성 자산이 38억이다. 그다음에 단기 금융이 338억인데 보면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나오는 그런 주당 순이익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유가 있겠다. 이 주가가 이만큼 빠진 거라면은 사실상 실제로 다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낫겠죠. 여기 올라갈 때부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요 정도 거래량으로 끌고 올라간 다음에 횡보 좀 하다가 대량으로 터트리면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요 등락 요런 것들 나오는 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은 아예 건들지 마세요. 안 건드리는 게 최고다. 대성홀딩스 우.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가 이게 그냥 테마 탄 거죠. 한동훈 거. 이거 사실상 하는 게 바보지. 정치주 테마주 이런 것들은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라고 말씀드렸고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또 우선주를 한다. 우선주 이거는 뭐 주주로서의 효과가 거의 없이 배당만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의결권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거 역시도 상당한 바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BA 테크놀로지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 자체가 무슨 파산설 이런 거에 섞여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뭐 도박이죠.
특히나 여기 뭐전 대표 구속 소식에 대해 있다. 전 대표가 구속되면 뭐 좋은 건가요? 디에테크놀리 전 대표가 주가 조작 가담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. 그러면은 뭐 이미 끝난 거다. 라임 사태 당시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이인광 S모 회장과 공모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하고 고개 높이를 돕는다. 역시나 이런 것들 사는 사람도 아마추어 중에 생 아마추어다.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 팔았어야죠, 그죠? 근데 여기 거래 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리 안 하고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디 가서 투자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끄럽다. 화천기계 동신건설 이것도 테마주인가 보죠. 역시나 뭐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회사고요. 총선 끝나자 정치 테마주 우르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 조국 관련된 테마주? 이런 것들 절대로 하지 마세요.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남는 게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뭐 무한의 손실 뭐 이런 것들. 여기 이렇게 한번 물리고 또 물리고, 이때 물린 사람이 여기서 탈출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, 그렇지 않고, 뭐, 예를 들어가지고 신규로도 들어왔다라고 하면은, 정말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.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동신 테마주라, 동신건설, 뭐, 태고사이언스, 에이텍, 뭐, 이런 것들 다 테마주겠죠? 태양금속, 우, 뭐, 이런 것들.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, 이거. 누가 보더라도 차트 보면은 엉망이죠. 특히나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. 이런 회사가 4만 얼마까지 갔는데, 이거를 여기서 정리를 못하고, 여기서 물을 타서 이 평단에 했을 때 탈출을 했어야 된다. 사실상 이런 정치 테마주들 모든 것들은 어떤 이슈가 벌어지고 나서 터지고 나면은 절대로 다시 살려주지 않는다. 오히려 호재 소멸로 인해서 주가는 폭락을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좀 좋은 내용들이 많아야 되는데, 안 좋은 것들이 많네요.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보다 거의 대부분 뭐 테마성 이런 것들이 많이 탔나 봐요.